3의 해결사가 필요한 KCC입니다. 오른쪽 코너 오픈 기회. 자, 공격이 KCC의 첫 득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주인공은 해결사 정창희. 자, 라인 쪽에 송교창입니다. 샷클락 4초, 3초. 지역 코너 베이스라인 접근까지 네, 해결해줍니다. 정창영. 자, 95-5. 일단 정창영 선수의 오른쪽 터지면서 에스파브를 끝 KCC고요. 자,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현까지! 자, 내줍니다. 치고 들어간 이유게 이윤기에게. 자, 골파. 아래쪽에 손재 정창영. 송공이 어갑니다. 라거나. 뺏기지 않았고, 플라스마도 이겨냅니다. 라거나의 득점. 잘 뛸 때 나오는 플레이죠. 그렇죠. 나만 선수가 잘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시스트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스틸에 의한 트랙전까지 완벽하게 그려내면서 KCC가 점차를 선점차까지 흩어놨습니다. 오, 긴장한 프로젝트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 인터뷰할 때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공을 뺏어낸 KCC입니다. 잡자마자 캡치앤샷 맞아서 공식입니다. 왼쪽에서 한방, 오른쪽에서 한방 이정현입니다. 다시 벌어진 격차, 5점 차. 송교창 드라이빙 레이어 유효합니다. 송교창 선수가 영리한 부분이 저런 부분이네. KCC 공격 나거나 마찬가지 높은 지역에서 4점 정확합니다. 나오는 선수도 저 미들레이즈에서는 힘을 붙였어요. 쉽게 뛰어지는 KCC 송교창 높습니다. 10점 미쳐 슈트 아웃돌 상황이 벌어졌죠. 네. 인셉 뛰었어요. 뚫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김낙현 선수가 살짝 도움 수비를 하는 모습을. 왼쪽 돌파, 샷이 떨어집니다. 스톱레이어! 김지원 선수입니다. 네, 일본한테 들어와 있는 양팀의 1포터입니다. 송교창, 앞에 띄워주고, 라거나! 에드워! 네, 지금도 4번 선수와 5번 선수, 포지션의 선수들이 1대1 하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지역에서 예, 걸어주고 빠져 들어갔던 예, 롤 플레이어입니다. 자, 패스미스 나왔습니다. 바로 끊어내고 KCC가 자랑하는 속공 전개 라거나 깨뜨려줍니다. 원의 점프. 레이더 라거나의 점프. 선수가 전자인지 한 명도 생겼네요. 네. 자, 이 코너 출발했습니다. 김지원과 함께 예, KCC가 이들의 공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전자식의 공격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현준 띄워줍니다.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유현준투 라거나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네요. 예, 업앤다운 이후에 버프샷 떨어집니다. 네, 확실히 이정현 선수가 노력합니다. 네. 건드바는 라거나 공격창적으로 네, 아름답게 부드럽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자연스럽게 라거나 선수가 투트레인 역할도 해줬습니다. 예, 7 점차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마페스 정확한 배달이죠. 아름답게 김자원들과 라거나 선수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공도 의식을 하고 던질 것 같아요. 예. 자, 라거나 롱투 정확하게 꽂힙니다. 라거나의 2점. 라거나의 점프와 함께 3점차까지 추격하는 전주 KCC입니다. 네, 지금도 심수 선수가 트랜지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쳐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네요. 네. 약간의 스페이스 발생하면 여지없이 쏘거든요, 라거나 선수. 네, 미들레인지에서는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예. 캡틴이 조율합니다. 이정현 지체 없이 쏩니다. 뚫어냅니다. 중요한 순간 여지없이 터지는 이정현의 석점퍼. 네, 클러치 상황에서 항상 이거 이정현 선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딥샷을 요소요소마다 질러주고 있는 오늘 경기에서 이정현 선수입니다. 자신감 있게 석점 반면 벗어났고요. 공격 리바운드 세컨 찬스 데이비스 돌아서면서 상대방까지 역건입니다. 네. KCC의 무서움이 저런 부분이죠. 부발시킵니다. 네, 북 데이비스. 네, 데이비스 선수는 항상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탑스 선수가 지금도 좀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야겠죠. 예. 정창영 이번엔 자신이 해결하려 합니다. 해결해줍니다. 오늘 불끈 쥐었던 정창영. 자, 돌파를 시도합니다. 블락 데이비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길게 이정현과 눈이 맞습니다. 완벽했네요. 이정현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점입니다. 예. 상대 높은 지역에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이정현 선수를 잘 봐줬습니다. 네, 지금도 세이프티 역할을 해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에게 쉬운 실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6-66. 웅크리입니다. 송교창 조리조리 힘들면서 뜹니다. 페이더웨이 한 다리 들고 들고 2점 집어넣습니다. KCC 공격은 이어집니다. 이정현. 네, 응수하려 합니다. 이겨냅니다. 빅샷 이정현. 아, 지금은 이승 선수가 수급 상당히 잘해줘요. 네. 점수는 다시 한번 동점입니다. 돌아 나오면서 라가나 여지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저 지역에서 백발백중 라그를 합니다. 네, 지금도 저 과정에서 정창현 선수의 스크린이었죠. 한손 선택 놓쳤습니다. 이정현 다시 주워듭니다. 라그나 득점 해줘! 포용합니다. 아, 정말 1팀의 위험이네요. 침착한 플레이, 이정현 선수의 세컨 찬스, 그리고 라그나까지 석점 플레이로 완성될 수 있을지. 네, 지금도 이정현 선수이기 때문에 심수 선수가 완벽하게 끌어냈고 그 부분을 잘 이용했습니다. 큰 득점이죠. 네, 이정현 선수가 뒤지고 있는 KCC의 중요한 공격 만나보시죠. 이정현 돌파 올라갑니다. 득점 놓쳤어요. 시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데이비스 안 들어갑니다. 이빈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아, 마지막 정찬희 감독의 용병술이 대단합니다. 네, 데이비 선수를 투입시키기 주요했어요.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울산에서의 시즌 전승, 그리고 데이비스의 미소와 함께 정찬희 감독의 커리어 첫 지명승이 완성됩니다.